자, 이제 우리 이제 문항 해설 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을 해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문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에서 어떤 게 이제 추가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이거를 풀긴 풀었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맞췄는데, 제대로 풀었느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을 완벽하게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1번입니다. 보자마자 뭐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핀 생각나셔야 되겠고, A 원자의 결합이래. 그러면 여기는 탄소겠다.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요것도 쓸수 있습니다. 갑니다. A는 탄소다. 맞아요. 그래핀은 유연성을 가진다. 약간 국어 비문학 문제 같네요. 그죠? 플렉서블의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핀의 전기 전도성. 디스플레이 소자로 쓰려면 전기 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자, 요거 하나만 메모를 하시죠. 이 그래핀의 장점, 그러니까 그래핀은 꿈의 소자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웬만하면 좋은 거 고르면 그래핀 성질 다 돼요. 근데 단점을 아시는 게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얘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적기 때문에 단점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핀의 단점 첫 번째는 양산이 안 돼요. 그래서 생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직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요걸 굳이 단점으로 꼽아야 되냐 싶긴 하지만, 뭐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반도체랑 비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면 전기를 통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하는, 요런 형태를 가지거든요. 뭐 이런 걸 이제 스위치 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반도체 성질이 그러해요. 근데 이 그래핀은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데요, 내가 원했을 때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전기 전도 유무를 조절하기 힘들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전기를 내가 원할 때는 안 통하기도 하고 통하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통하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사실 문제가 되나? 그런 곳에 안 쓰면 되잖아. 어쨌든 이 반도체와 다르게 이런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고 가세요. 자, 1번이었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정답률 5등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업 때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뭐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해드리는데, 뭐 그걸 한번 해볼게. 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라는 게 일단 기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기질인 걸 아냐? 여기 과산화수소를 뭐 한대? 분해한다잖아. 그러니까 분해 당하는 놈이 과산화수소이기 때문에 기질입니다. 혹은 이 과산화수소는 너무나 빈출되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냥 배경식으로 알고 있어도 돼. 되겠죠? 에너지 변화 나타내고 있고, 기역, 니은은 생체 촉매 효소죠. 카탈레이스, 얘가 이제 효소의 기능을 하겠습니다.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시험 문제의 답을 고르라면 그냥 2번 고르고 끝내면 됐네요. 이 그래프를 보는 거에 우리는 목적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커, 작아? 큽니다. 그러면 이거 에너지 어디 갔어요? 여기 100이라 치고 50이라 쳐요. 그럼 100에서 50 됐잖아. 그럼 50 에너지 어디 갔어? 방출된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은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얘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뭐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발열 반응이자 동시에 뭐야? 발열과 동위어가 뭐야?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이화작용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과산화수소 분해한다며? 분해한다라는 의미가 이화 반응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장 이 팩트는 이 그래프의 에너지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확인하시고,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의 위치는 반드시 반응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할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 A가 우리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요.
뭐라는 거니?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요. B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겠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라했으니까 2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C 뭔지 확인하고 가야겠죠.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 그냥 얘네들을 순수 뺐어요. 요걸 우리는 반응열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효소라는 애는 있든 없든 간에 이 반응열의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야.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쉽다! 쉽다! 라고 하고 쳐다봤는데 53%야? 이 47번은 어디서 틀린 거야, 이거? 확인하세요. 자, 3번 가겠습니다.